자, 아이들과 집에서 공놀이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공놀이, 집에서 어떻게 공놀이를 해요? 자, 준비하실 공은 통통 튀겨도 그렇게 그 진동이 많이 울리지 않는 요런 탱탱볼 같은 공 있잖아요. 이건 킨더뮤직에서 쓰는 거티볼이라는 공인데, 이렇게 말랑말랑한 공, 뭐 꼭 이거 아니시더라도 어쨌든 실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들 준비하셔서 아이랑 공놀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공놀이를 아이들하고 함께 할 때 아이들이 가장 흥미로워할 그 연령의 아이들은 대략 그 돌 정도부터 한 두 돌 사이, 또는 한 10개월에서 한 5, 6개월 사이의 친구들은 아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놀이예요. 자, 이 노래 가사는 I roll the ball to you, you roll the ball to me, 이런 노래예요. 그래서 가사는 이것만 계속 반복이 되기는 하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어머님들께 좀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영어 단어라든지 뭐 우리 한국어 어휘를 확장시킬 때도 이런 그 움직임과 함께 연계해서 할 때 아이들이 훨씬 잘 기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가 영어 동요이니까 이 공을 굴리면서 I roll the ball to you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노래를, 이 음악을 그냥 쭉 틀어놓고 활동을 하시는데 노래에 꽉 맞출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그냥 공 굴리기, 공놀이 할 때 배경음악으로서 이 노래를 조금 틀어놓고 해볼 건데, 일단 노래를 좀 배우기 위해서 한번 같이 악보 보시면서 함께 같이 불러볼게요. I roll the ball to you, you roll the ball to me. I roll the ball to you, you roll the ball to me. I roll the ball to you, you roll the ball to me. I roll the ball to you and you roll the ball to me. 자, 이렇게 노래는 계속 반복이 될 건데요. 자, 여기에 이제 가사를 바꿔 보시는 거예요. 자, I roll the ball to you 하면서 아이한테 슉 굴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한테, 자, 이제 엄마한테 줘볼래? You roll the ball to me 해서 받으시고요. I roll the ball to you, you roll the ball to me. I roll the ball to you, you roll the ball to me. I roll the ball to you and you roll the ball to me. 자, 이렇게 공을 굴리면서 활동을 또 해보시고요. 자, 이제 확장 활동으로서 roll 말고 다른 단어를 좀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공을 통통통통 튕겨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약간 통통통 bounce 해서 I bounce the ball to you, you bounce the ball to me. I bounce the ball to you 이런 식으로 bounce를 넣어서도 해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throw 단어를 넣어서 throw 던지다죠. 그래서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I throw the ball to you, you throw the ball to me. I throw the ball to you. 근데 이렇게 하면 아이가 딱 못 받을 수도 있죠. 그걸 좀 기다려 주셔야죠. 노래가 진행이 된다고 해서 막 노래 박자에 맞춰서 빨리빨리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또 엄마가 또 바로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저는 잘 받아요. You throw the ball to me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아이한테 그냥 이렇게 전달하는 형태로 I pass the ball to you, you pass the ball to me. I pass the ball to you, you pass the ball to me. 이런 식으로 아이랑 같이 놀아주셔도 되십니다. 자, 아이랑 가정에서 그렇게 소음이 나지 않는 놀이로서 이런 공을 굴리고 튕겨보시고 서로 전달해보시고 이런 활동들 노래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I roll the ball to you. 즐거운 킨더뮤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